잠깐만 나 뭐지? 아, 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레드냐? 잠깐만. 오늘 일단은 그 리부트 오늘 대리큐브 하나 있고 건마하고 세렌 다 해야 돼요. 야, 미호하고 데몽 구합니다. 구하기가 진짜 못 구해요 지금 2014년도 패지라. 굳이 매력을 못 느꼈어. 펫 디자인, 나는 펫 디자인 보고 선택을 해가지고. 난 그때 루티 쓰고 있었거든, 루티 세트. 아, 근데 야, 여러분들 벌써 2월이에요. 아니, 1월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 나 이제 나이 더 먹으면 엄마가 선보러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벌써 불안해. 야, 선보러 갔는데 직업 뭐라고 하면 유튜버라고 하면은 깨름직하지 않을까요? 직업은 캐논시터? 아이, 미치. 여러분들, 어쨌든 유튜버는 비인기 직업이래요. 미래가 없대, 미래가. 어? 아, 뭐야, 씨. 아, 뭐임? 아, 뭐야, 이거. 제발. 점점 보이면 되는 거야, 점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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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3, 2, 1. 이탈 떴어! 아. 일단 이건 가져가야 돼. 이게 거보다 더 좋아. 떴어! 공격력 떴지! 아, 뭐, 보공칠포도 아니고 방고칠포냐. 떴다. 떴어? 야, 이거 공산포지. 솔직히 이거 공산포지. 아니, 장난감. 아니, 야, 이거 똑같은 게 뜨냐, 어떡해? 확률이 뭐 이래? 야, 이거 좀, 캐시 좀 매물 좀 올려봐. 미호. 아니, 미호 좀 올려주세요. 야, 여러분들. 잘 봐. 캐시샵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보관하면서 미호를 검색한다. 어? 뭐야? 어? 예? 야, 이거 왜 있어? 야, 이런 미친. 야, 대박. 개 대박이다. 잠깐. 미호펫은 2014년 5월에 판매되었고 진캐는 2016년 10월 매엠 이벤트로 획득했어. 기본 미호펫 레벨을 30까지 올리고 엑셀레이터를 사용하면 절세미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이건 절세미호를 장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버프들이고 3자석펫과 2자석펫 1액션펫의 효율을 계산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 추가로 액션펫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광폭화 버프를 받고 자석펫으로 스위칭을 해도 광폭화 버프는 남아있기 때문이야. 원래 오늘 유튜브각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 오늘 대대장님 영상 있잖아요. 미호 추가 버프 주는 게 이제 떴는데 그것 때문에 이 펫이 정말 핫하거든요? 대대장 2000 원키키키음치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키키키키키개꿀. 아우, 미쳐버렸다. 이제 한번 슬슬 이제 레벨업을 하러 가볼까 이 녀석을. 아, 이게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오, 야, 이런 식으로 뜨네요. 경험치가 여기 퍼센트로 나오는구나. 얘는 이렇게 친밀도가 아니고. 3만 마리 금방이긴 해. 근데 사실 근데 22렙이잖아 이미. 22렙이어가지고 8년 전에 진격해라에게 영상 편지 하나 보내보죠. 대광아, 16년도에 진짜 메이플 열심히 했구나. 너가 메이플을 열심히 한 덕분에 나는 절세미오란 펫을 얻었단다. 앞으로도 우리 메이플 열심히 쭉 하자. 24살 진캐에게 점점점. 자,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게 우리 카톡방이야. 광폭화 이거 참고할 만하지만 펫 지금 없어서 못 구함. 그리고 수요일날 사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진짜 구라가 아니고 내가 뭐 짠 것도 아니고 비틱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몰랐어요. 이거 억울합니다. 여기서 야, 이렇게까지 싸울 게 아닌데. 야, 맥스 레벨 오케이. 일단은 버프가 중첩이 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프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버프를 이런 식으로 때리면 버프가 걸려요 자동적으로. 그쵸? 이러면 이제 각성이라는 버프를 주는데 올셋 15
LGP 6% 그리고 공영역 마련 5% 5잖아요. 클로이의 강화 물약이란 거를 이제 먹이게 되면은 이제 강화된 버프를 줘요. 이렇게 포만감 125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올셋 20 이제 HP 10 공격력 마력 8이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수압을 해도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이거 자이언트 페퍼프도 아마 계속해서 터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할 거야. 또 이제 끄고 다시 끼면은 이제 포만감도 남아있나 한번 확인해야 돼요. 포만감이 이렇게 남아있죠. 포만감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걸 끄고 다시 해볼까? 이거는 쿨타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본 결과 미오펫 자체 스킬에는 쿨타임이 있는데 광폭화하고 각성은 이제 쿨이 별도로 돌아간다. 이거를 수로에서 한번 직접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가자. 자 변신 강해집니다. 어 이거 뭐 버프를 안 주는데? 변신 상태에서 때려야 되나 본데 이렇게 하고 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됐잖아. 공격을 됐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를 빼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펫 버프도 중첩이 되면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다. 어쨌든 이렇게 플레이하시면은 이제 얘를 챙겨갈 수 있다. 근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얘가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들어가? 야, 대충 무릉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차피 초반층에서는 저게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릉에서는 솔직히 나는 한 번 정도만 써먹을 것 같다. 여러 번 써먹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잡고 여기서 미리 바꿔놔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유롭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변신했니? 이 새끼 왜 변신 안 해? 잠깐 기다려봐. 변신! 변신! 아! 변신하라고! 변신! 그래! 얘 변신했는데 분명히? 얘 변신했잖아 방금. 지금 강해집니다 호우 이랬잖아. 오 이제 걸었다. 얘 쿨타임이 걸려서 그랬던가? 아 수업해서 쓰면 변신을 세 번 네 번 외쳐야지 정상 발동한다고. 변신? 변신? 오케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펫 수업 준비를 합시다. 터졌다. 오케이 이번에 완벽하게 터졌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전 무릉에서 안 쓸 것 같아요. 이 새끼 말 존나 안 들어 처먹네요 이거. 이게 데몬 어벤져분들 쓸 수도 있는데 막 이제 엄청나게 메리트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변신해놓고 수로나 이런데 가끔가다 써먹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액션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